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 1,0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 트럼프 측은 어처구니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. 현지 시간 26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,330만 달러, 우리 돈 1,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게 내도록 판결했습니다. 트럼프가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. 이미 지난해 5월 재판에서 트럼프는 캐럴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인정돼 500만 달러, 약 66억 원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이었습니다. I have no idea who the hell she's a whack job. 이번엔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이었는데 16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된 겁니다.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. We will immediately appeal. We were stripped of every defense. Every single defense before we walked in there. 트럼프는 최근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. 현재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등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.